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사사기 16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니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오늘 본문은 어쩌면 삼손의 비극적인 사랑의 이야기의 결말입니다. 삼손은 누가 뭐라 해도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삼손이 속임수와 유혹 앞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실인입니다. 그리고 큰 힘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고 삼손의 오만한 태도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소명에 벗어난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드릴라에게 자신의 힘과 근원을 알려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자신의 모든 힘도 능력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릴라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 집요하게 물어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손은 세 번이나 다른 답변을 합니다. 그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제압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의 진실을 드릴라에게 밝힙니다. 드릴라는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고 삼손은 붙잡혀 이제 눈이 뽑히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메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아무리 강해도 능력 있어도 계속되는 유혹과 속임수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삼손처럼 이방 여인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마십시오. 유혹 앞에 직면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본문의 삼손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능력을 잃어버리고 난 후입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여호와께서 그를 떠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소유한 삼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삼손은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떠난 백성은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습니다. 삼손의 능력이 그랬던 것처럼 성도의 능력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내 안에 반복되는 잘못이 있다면 끊어버리십시오. 들라처럼 나를 유혹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하는 대상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본문은 드릴라에게 속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히고 또 감옥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맷돌을 벌리던 삼손에게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시 회복되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가운데 내모시기도 하지만 언제나 끝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언약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 힘이고 능력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하루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인생 속에 가장 어두운 곳을 살아가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